같은 것 같은데? 아, 일본식 발음. 일본식 발음. 아, 일본. 길이플레이 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일본식 발음. 예. 지금 자. 조영기 씨께서는 정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자식 같기도 하고 말이죠.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 하시죠. 아, 정답 확인하고 네. 렌즈에 손을 대거나 눈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는 바로 CD 플레이어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김 씨께서 뭐 정해주시면 근데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지워야 산다 아니겠어? 그렇죠. 이게 자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돼 이런 데서. 왜 그래요 또?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21세기는 또 여성의 시대고 네. 그리고 또 혼자 간만에 나오셨고 예, 예, 예. 그래서 유진 씨를 이쪽으로 앉히시고 조영 예. 씨를 가운데로 예. 자 이렇게 해서 동구동성 공공의 답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혔습니다. 아~ 주의사항이나 안전표등이 네. 있으면요. 네. 사진과 함께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상품도 보내드리고 넘버원 책도 보내드리도록 여러분들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기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가 이어집니다. 네. 네, 한 명의 선택이 다섯 명의 운명을 좌우한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문제 보기 6개를 드립니다. 6개 중에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틀린 답. 틀린 답 5개를 오남 여러분들이 싹 지워주셔야 성공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십시오. 매년 이맘때면 급증하기 시작하는 화재. 화재는 한번 시작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화재 사고에 있어서도 사망자를 낳는 중대한 원인은 따로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화재 사고 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사망 원인 중 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화재 사고 사망자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화재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 피난 시간이 부족해짐. 이동 중 다쳐 대피가 불가능해짐. 위험한 방법으로 탈출함. 정신적 충격으로 대피를 포기함. 장애물로 인해 대피가 불가능해짐. 대피 경로를 알아내지 못함. 선택, 지워야 산다. 네. 그 화재 사고가 나면 사실 정말 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들 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하지만 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장동혁 씨부터 출발. 일단 화재가 나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네. 정신적 충격으로 대피를 포기한 포기나 하죠. 그렇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오케이. 성공입니다. 자, 천명훈 씨. 네. 저는 그 위험한 방법으로 탈출함.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오.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천명호 씨 수학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 예. 동생들을 위해서 큰 거 하나 해드립니다. 큰 거 하나 해드립니다. 화재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 피난 시간이 부족해짐. 너무 큰 거 같지 않은데요? 큰 건데? 과연 지웅이 성공할까요? 야! 조용기 씨. 와, 정말 큰 거 하나 하셨네. 와, 너무 크실까? 뭐야? 너무 크셨어. 그냥요, 오늘 뭐 체면이 이만저만 아니십니다. 자,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화재 사고에 있어서 사망자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화재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 피난 시간이 부족해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화재 사고 사망 요인 분포를 살펴보면 화재 발견의 지연으로 인한 피난 여유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재는 일단 시작되면 불과 5분 이내에 집 전체 혹은 공간 전체를 태우고 동시에 윗집, 옆집 등 바로 이웃한 공간으로 번져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연기는 그보다 몇십 배로 더 빠른 속도, 즉 몇 초 내에 퍼져 질식사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재는 시작되는 그 즉시 사람이 이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화재 경보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화재 경보기는 불이 시작되는 그 즉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엄청난 소리를 내므로써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화재 경보기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생명을 잃는 것일까요? 최근 일어난 몇몇 대형 화재의 경우 평소 관리 소홀 등의 원인으로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지만 설사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 하더라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 소리를 어째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실제 아파트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제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그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습니다. 그 소리의 크기는 약 95dB. 이 정도면 지하철 승강장에 전동차가 들어올 때의 소음보다 약간 크며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소리가 아파트 실내에선 어떻게 들릴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아파트의 안쪽 침실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두 남녀. 텔레비전에선 일상적인 수준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두 사람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두 분, 텔레비전 소리를 잠시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넌 뭐 들려? 아니, 잘 안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침실 밖으로 나가보시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시나요? 미세하게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